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맵은 지하묘지 관리라는 맵인데요. 이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맵이죠.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이제 제 세팅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이제 초보자랑 이제 모바일 분들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이 프리미엄 스토어는 모두 비활성화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놨는데 시작 현금이랑 이제 판매가부터 올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플레이를 따라하시려면은 이게 판매가랑 그 시작 현금은 무조건 이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문 빌딩은 이제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할 건데 다트 훈련 시설이 굉장히 이제 좀 초반에 버티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을 보면은 이제 10라운드마다 무료로 이제 다트 원숭이 한 마리를 주고 다트 원숭이의 다트가 이제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은 이제 납풍선도 뿌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시작을 이렇게 할게요. 지하묘지 관리는 이제 뭐 이 고급 난이도의 맵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어렵다면은 제일 어렵고 쉽다면 제일 쉽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조건을 충족만 시키면은 굉장히 쉽게 깰 수 있고 그 조건을 이제 충족을 못 시키면은 제일 어렵다고 판단되는 맵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입구 컷을 시키는 건데 지금 이 맵은 이제 뭐 입구 컷을 못 시키면은 열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열 갈래 길로 나눠지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게임이. 근데 이제 입구 컷을 이렇게 시켜주면은 입구는 이제 길이 한 개기 때문에 길 한 개만 막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입구 컷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원숭이를 이제 네 마리까지 지어놨고 이걸로 이제 1200원을 모아서 이제 농장을 짓도록 할게요. 굉장히 잘 막고 있죠. 이번 라운드 이제 깨면은 1200원이 모일텐데 바로 이제 농장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농장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농장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세요. 농장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이제 10라운드인데 공짜 원숭이 이제 한 마리가 나오겠죠. 공짜 원숭이를 이렇게 이쁘게 한 마리 지어주시고 농장을 또 이제 짓도록 할게요. 농사를 풍타디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농사를 처음에 많이 지어놓으면은 굉장히 이제 나중에도 플레이하기가 편해지시고 그런 게 있는데 농사를 이제 최대한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판매가부터 올린 이유가 제가 건물을 이렇게 많이 되팔고 다시 짓고 되팔고 다시 짓고 막 이런 플레이를 반복하는데 이게 10원, 20원이라 더 벌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다트 원숭이 한 마리를 더 지어서 여섯 마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굳이 제 플레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뭐 약간 10원, 20원 약간 더 빌드를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 뿐이고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제 이걸 깨야 되나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깨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최적화 빌드를 이제 최적화를 좀 더 시키기 위해서 10원, 20원이라도 더 이제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이 상태에서 이제 다트 원숭이 1,3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왼쪽 하나 오른쪽 세 개 2,3 업그레이드를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2,3 업그레이드 안 해도 이제 캐모풍선은 당분간 안 나오기 때문에 1,3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서 잘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파일고 다시 이거 지어주시고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농장을 하나를 다시 지어줍니다. 농장을 다시 지어주시고 보시면은 이제 다트 원숭이 이제 업그레이드된 1,3 업그레이드된 하나랑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원숭이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속 잡아주도록 하고 지금 이 상태 농장이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1단계 업그레이드 하나는 이제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 원숭이를 오른쪽 업그레이드만 이렇게 세 개만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20라운드가 되면 이쁘게 또 이렇게 원숭이를 지어주시고 다시 농사를 짓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은 이제 다트 원숭이 하나는 오른쪽 세 개만 업그레이드 했고 하나는 이제 왼쪽 하나 오른쪽 세 개 이렇게만 업그레이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농장 이제 2단계 업그레이드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주요할 게 이제 다음 라운드 이제 캐모풍선이 나와요. 24라운드에 캐모풍선이 나오는데 이 다트 원숭이 이제 마저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2,3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이렇게 캐모풍선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다시 큐를 다시 돌려서 이렇게 농장을 짓도록 할게요.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할 건데
판매가랑 이제 시작 현금만 이제 있으시다면은 이제 제 플레이를 굉장히 따라하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납풍선은 이제 원숭이 다트 훈련 시설 때문에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농장이 이제 4개가 완성이 됐는데 2, 3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쁘게 또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쁘게 원숭이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또 농사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라운드까지는 이런 식으로 버텨지는데 다음 라운드는 이제 캐모풍선이 나옵니다. 캐모풍선은 이제 그 2, 3 업그레이드 된 원숭이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야지 편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캐모풍선이 이제 나오면은 잡고 있죠. 지금 이제 두 마리로 이러면서 이제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35라운드입니다. 35라운드는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사업 안 된 원숭이는 사업 시켜주시고 원숭이를 이제 3마리까지 2, 3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2, 3 업그레이드 된 원숭이 이제 3마리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농사 다시 지으시면 돼요. 농사를 다시 이제 농사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 그쵸? 방금 이제 무지개 풍선 나왔는데 겨우 딱 잡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원숭이는 잠시 한 마리만 팔아줄게요. 그래야지 이제 이 농장을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라운드는 36라운드고요 이제 37라운드를 깨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트 원숭이를 한 마리를 또 이제 여섯 마리죠 총 2, 3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2단계 업그레이드 된 농장이 이제 8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라운드를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세요. 하나하나 수급을 다 해주시고 이제 팔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 바나나 연구시설이 이제 돈이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15,200원인데 15,120원 80원 차이로 살 수 있게 되죠. 이게 최적화가 돼가지고 80원 차이로 아까 이제 막 농장 되팔고 다시 짓고 막 이런 짓을 안 했으면은 안 나왔을 텐데 80원 차이로 이게 연구시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연구시설을 이제 바나 농장은 다시 여기다가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이제 40라운드는 어렵기 때문에 세라믹 풍선은 이제 다트 원숭이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닌자를 이용해서 잡거든요. 닌자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세라믹 풍선을 저는 잡습니다. 닌자가 초반 효율이 좋으신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숭이 마을도 2일업 해주시고 이제 40라운드가 되면 뽕짜 원숭이도 바로 이제 2, 3 업그레이드 바로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할게요. 방금 세라믹 풍선이 나왔는데 입구컷이 돼버렸죠. 세라믹 풍선이 이제 다트 원숭이 하는 유저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좀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쉽게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요 왼쪽 업그레이드 하나를 더 눌러줄게요. 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뭐가 좋냐, 돈을 10%를 더 벌어요. 지금 뭐 벌 수 있을 때 돈 조금 더 버는 게 좋겠죠. 물론 공장을 두 개나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공장 두 개 정도를 이제 지었을 수도 있을 상황인데 저는 이제 공장을 한 개로만 지어도 이제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은 한 개로만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라운드는 45라운드죠. 45라운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46라운드 대항하기 위해서 요 이제 변신 원숭이를 한 마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변신 원숭이를 어떻게 쓰느냐. 46라운드에는 MOAB 풍선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걔를 잡고 이제 변신이 안 풀린 상태에서 47라운드를 바로 돌려주세요. 47라운드는 이제 초반에 세라믹 풍선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스타트를 누르고 변신을 하고 스타트를 또 누르고 47라운드 이제 세라믹 풍선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신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47라운드가 클리어가 됐죠. 그쵸? 그리고 변신 또 눌러주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변신 한 번 더. 지금부터 이제 변신 원숭이가 두 마리가 됐죠. 변신은 이제 무한 변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마을도
원숭이 마을이 이제 왼쪽이 4개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쿨타임이 20%가 감소가 해요. 스킬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모 감지할 수 있게 이것도 미리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거 나중에 이제 필요한데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신은 이제 무한변신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그 공짜 다트 원숭이 나오면은 공짜 다트 원숭이 계속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였나? 이거를 이제 입구 컷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원래 지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지을게요. 이렇게 4이업을 해줄게요. 4이업 눌러주시고 입구 컷을 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이러면은 그리고 변신은 계속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변신 조합이기 때문에 변신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서 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변신이 풀리면 안 돼요. 변신은 계속 이렇게 무한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뭔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변신 계속 돌려주시고 저는 이제 글루원숭이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글루원숭이도 입구 컷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글루원숭이랑 또 이제 그 이 아이스타워랑 효과가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입구 컷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게요. 이 빌드는 이제 입구 컷을 이용한 그 빌드고요. 입구 컷 계속 입구 컷이 되고 있죠 현재. 그리고 이제 슬슬 잠수함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일부러 마을을 여기다 지었어요. 잠수함 이제 이 호수에 깔 수 있게. 잠수함이 아마 이게 잘 지으면은 6마리가 들어가는데 한번 6마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6마리 들어갈 때가 있는데 들어가네요. 그쵸? 여기 뭐 파란불 들어왔는데 6마리 제가 좀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할 때 느끼는 건데 이거 잘못 지었다. 농장이 하나만 있는데도 굉장히 부유하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잠수함이 마을 효과를 다 받고 있고요 현재. 농장이 공장 하나만 지어도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진짜. 공장을 막 두 개 세 개 짓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허세예요 허세. 방금 보시면 60라운드였는데 그 빨간색 MOAB 큰 풍선 방금 입구 컷 당했죠 그 풍선도. 이러면서 이제 또 변신 계속 유지해주세요. 변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요, 슈퍼원숭이 그냥 한 마리 지어주도록 할게요. 슈퍼원숭이는 그냥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원숭이 딱히 필요 없는데, 변신을 혹시나 못 눌러도 슈퍼원숭이가 잡아주기 때문에, 이 썬갓의 이 효과가 뭐냐면은, 풍선은 감히 태양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이 있죠. 이런 이제 썬갓에 한 마리 지어주면은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까? 썬갓을 지었고 이제 현재 라운드는 65라운드입니다 이렇게 입구 컷을 계속 해주는 빌드를 이제 해주면은 이 맵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맵을 이제 포기하시다가 이제 이 맵 좀 해보고 굉장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해가지고 제 유튜브를 이제 구독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굉장히 이렇게 입구 컷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숭이 마을 이제 이 캐모도 때릴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저 이제 깜빡해서 제가 죽을 때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이 캐모 업그레이드를 이제 마을 캐모 업그레이드를 뭐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또 공짜 원숭이 나왔죠. 70라운드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지워주셔서 변신. 현재 이제 원숭이는 10마리가 채워졌죠. 10마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트 원숭이 지을 필요가 없고요. 이제 슬슬 요 잠수함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입구 컷 굉장히 잘 되고 있죠, 현재.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글루사수. 그리고 이제 슈퍼원숭이 뭐 닌자도 이제 팔아도 되긴 하는데 입구 커서 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닌자도 은근히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컨셉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변신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변신을 이제 한 번이라도 풀면은 한 번에 훅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76라운드 깼고 77라운드죠 현재. 78라운드에서 이제 캐모업급을 안 해주셔서 죽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캐모업급 무조건 해주세요. 캐모 감지하는 업급, 이 마을 업그레이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변신 계속 해주시고. 78라운드에서 이제 캐모 풍선이 엄청 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진짜 조심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캐모 업그레이드, 캐모 감지 업그레이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진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78라운드에서 방금 물량 나온 거 보셨죠? 저기서 이제 죽는데 이제 어이없게 죽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잡고 있죠. 변신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서. 이제 80라운드, 이제 고지가 다 와가죠. 그쵸? 이제 게임이, 이제 클리어가 이제 목전 앞을 둔 상황인데, 끝까지 긴장하지 마시고, 80라운드부터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이 굉장히 이제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변신을, 긴장을 풀어주시면 안 돼요. 긴장을 계속 한 상태로 이제 무한변신을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공장이 하나인데도 굉장히 부유하죠, 현재 상황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장도 이제 쓸 필요 없어서 뭐 슈퍼원숭이 한 마리를 더 깐다던가 썬갓 이렇게 한 마리를 더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변신을 계속 해주면서, 변신을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키포인트. 그리고 이제 85라운드 어떻게 깨냐, 그냥 검은색 나왔다 미사일 뿅 미사일 뿅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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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노빵꾸 모드로 이제 지하묘지 관리인이라는 맵을 클리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